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뭐 종목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연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 플랫폼 센터,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시니까 또 최근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볼지, 첫 번째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뭐 길게 봐도 한두 달 정도 계속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미국 독립위원회가 임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뭐 FDA 승인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독립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네.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네. 네. 일단 그러면 독립위원회가 뭔지 먼저 네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 IDMC라고 불리는 이 위원회는요. 네. 앞에 I가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중간 검토하는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IDMC를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랑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이 IDMC는 이제 중간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이 임상을 계속해라 또는 임상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이제 정해서 알려줍니다. 네. 자, 그럼 이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진을 좀 섭외를 해서 관련된 네.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승인을 받은 거나 공식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공식적인 이제 효과는 딱히 없지만 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 그러면은 꼭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FD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IDMC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시험의 위험성, 두 번째가 피험자,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취약성, 이렇게 네.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위험성이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걸린 이슈인데요. 이 시험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이 개발 중인 약물에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IDMC를 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성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IDMC를 이제 개최를 한 것인데, 근데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폐암이라든지 폐 쪽의 질환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성이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회사에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네.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브릿지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이제 타깃하는 질환입니다. BBT877이라고 네. BBT. 불리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서 BBT죠? 맞습니다. 네. 네, 잘 아시네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877 후보 물질이 이제 타깃하는 폐섬유화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폐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한 반응을 일으키는 네. 질환인데 폐 기능이 저하되는 건 물론이고 합병증이 생기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5년 생존율이 약 40%, 10년 생존율은 15%밖에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거고요. 아직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합병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치료제들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당연히 이 근본 치료제가 없으니까 개발을 하려고 이제 많이 뛰어든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은 크게 이제 브릿지 바이오 포함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 글로벌 빅파마에 속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플라이언트 테라퓨틱스, 마지막이 브릿지 바이오입니다.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시험 이제 중간 결과에서 유효성을 확인을 했는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해서 추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이고요. 미국의 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이 치료제는 약효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임상 중후반, 그러니까 2상 이상, 임상 2상 이후 단계를 하고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현재 임상에 이제 참여하는 환자 수가 총 모집 환자 수가 이제 129명 중인데 이 중에서 이제 82명이 이제 투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톱라인 데이터가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 톱라인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종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다, 약효가 있다 없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내년 4월에 나오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협상도 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릿지 바이오 말고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 폐 섬유화증과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폐섬유화증이 어떤 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BBT877이 효과가 있을 건지 결과가 괜찮은 건지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아, 네. 그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해서 좀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폐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염증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 불필요한 섬유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막 해서 이제 폐가 한마디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상처가 원래 생기면 딱딱한 딱지가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딱지가 떼어지고 나면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는 좀 다른 살보다 좀 딱딱하고 확실히 예전이랑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살 자체가 성질이. 그래서 섬유화가 한번 발생된 이 부위는 다시 이제 예전의 폐처럼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그게 또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본 치료제가 개발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폐섬유화증의 근본 치료제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폐에 거의 이제 가깝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섬유화증 관련해서 치료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봤고 그럼 다시 IDMC 이야기로 좀 돌아올게요. 이게 근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한 네 번째 정도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공인된, 인증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까요? 브릿지 바이오가. 네, 이렇게 IDMC를 계속해서 이제 개최를 하는 이유는 네. 과거 독성 문제로 한 차례 기술 반환이 된 적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877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인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회사에 총 계약 규모 1조 5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독성 이슈가 좀 우려가 된다면서 베링거 인게라임이 기술을 다시 반환을 했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그 1조 5천억에 뭐 돈 거래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 초도 계약금이라고 이제 찜한 그 가격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뱉어내는 거죠. 네. 다시 그럼 반환을 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독성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이 물질이 좀 독성이 그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게 당연히 같아요. 우려를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가 계속해서 IDMC를 열어서 우리 물질은 독성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IDMC를 계속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19년 이후에 이제 물질을 반환 받은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가 자체적으로 임상 시험을 해서 진짜 우리 물질 독성이 있는지 봤더니 뭐 DNA의 직접적인 손상이 아닌 그 세포 사멸로 인한 DNA 간접 그 손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제 약 자체에 어떤 독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네. 확인을 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이상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IDMC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상 어차피 거기서 검증 받아야 되는 걸 미리미리 IDMC에서 자체적으로 좀 확인도 하면서 시장에서 이 시장에 대한 우려나 걱정도 네.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네, 네.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IDMC를 네. 진행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계속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네, 더 할 계획이 결과?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FDA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IDMC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점에서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브릿지 바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감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 물질은 안전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회사는 기술 이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BDG877에.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 협상 대상자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의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BBT877이 이 브릿지 바이오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물질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어쨌든 잘 이 IDMC에서 뭐 여론도 잘 형성하고 FDA에서 어쨌든 임상도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게 앞으로 시장 전망, 시장의 네. 규모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네.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877은 이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근본 치료제가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장 먼저 치료제를 내놓을 경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 규모만 보면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한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한 10조 원, 70억 달러 그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어쨌든 BBT877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BBT207도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도 브릿지 바이오가 또 앞으로의 임상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석재원 기자가 또 취재해오면 관련된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에 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이제 메디톡스가 휴젤 측을 상대로 건 그렇죠. 균주 도용 관련 휴젤의 손을 들어줬죠. 네, 대해서 네. 이제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균주 공방이 이제 2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온 상태예요. 그렇죠. 네, 진지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끼리 네. 보톡스 톡신 관련 기업들이 좀 협력하고 미국에서 시장의 네. 파이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대웅제약과 그쵸. 메디톡스 일도 그렇고 이번엔 휴젤과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에 휴젤 상대로 이제 휴젤의 톡신 제품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서 만들어졌고 네. 이 도용한 균주로 이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 이러면서 ITC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쵸. 이후 2년 하고도 지금 7개월이 지난 이제 지난주에 그 최종 심결이 나온 건데요. 네. 휴젤이 이제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거나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불공정 경쟁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ITC가 최종 신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비 신결이 6월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네. 이슈가 됐을 때 휴젤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최종 결론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도 어쨌든 주가가 한번 반응하면서 휴젤이 방향성을 완전히 틀었고 네. 지난주에는 그러면 뭐 달라진 내용은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예비 신결에서도 네. 이제 휴젤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신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면은 네. 관세법 337조를 이제 휴젤이 위반하지 않았다. 이 337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수입 제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경우 미국 내 반입을 막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니 미국 진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최종적으로 ITC가 이제 심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ITC 조사는 이렇게 끝난 거고요. 앞서 이제 ITC에서는 한번 최종 판단 일정을 연기를 한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슈를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면서 그쵸. 시장에서는 이 예비 심결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예비 심결과 거의 같은 똑같이. 판결을 네.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휴젤과 메디톡스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휴젤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네, 이겼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휴젤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톡신 시장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중국, 네. 유럽도 진출해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미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송 리스크를 해결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털었어요, 이제 악재를. 휴젤은 이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 이름이 레티보입니다. 네. 이 레티보의 미국 시장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초도 물량 선적을 마쳤고 현재는 이제 현지 협업사랑 유통망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휴젤 측의 공식 입장은 기존에도 이제 소송 리스크 때문에 원래 이제 매출 성장이 위축된 적은 사실 없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네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3년 내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형제약을 위협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휴젤 측은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미국 진출 본격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 메디톡스는 좀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메디톡스는 좀 소외되는 상황이고 메디톡스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인대요. 메디톡스 입장은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네.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했습니다. 거군요. 네, ITC 결정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젤 입장에서는 이겼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2년 넘게 소송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각종 소송 비용 같이 이제 재무적으로 사업적으로 네. 좀 많이 이제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좀 나오고요. 그 실제로 휴젤이랑 메디톡스가 2년 동안 투입한 소송 비용이 한 수백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자, 휴젤 측에서 메디톡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메디톡스도 뭔가 반응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군요. 자,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과거의 대응제약이랑 싸웠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에도 오늘 뭐 그대로 나타나죠. 아까 휴젤은 오르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젤을 다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겠어요. 결국에 이슈가 이쪽으로 몰릴 테니까 그럼 휴젤의 실적이
오늘 올해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이게 또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받쳐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네, 증권사 전망 보면요,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3,772억 원, 영업이익 1,53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8%, 30% 증가한 액수고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이제 아직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반영이 네, 되진 않고 있지만 네, 한 3분기부터 이제 미국의 매출이 이제 또 올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의 이 실적은 뭐냐면 네, 중국, 태국, 일본, 대만, 호주와 같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랑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도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품이 이제 선적이 되는 등 올 2분기에만 그 해외 판매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을 한 영향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올해 최대 실적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내년에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을 어쨌든 큰 성장, 숫자적으로 큰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실적 좀 봐야 되겠고 이번에 3분기에는 미국 실적이 잡히는지 그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휴젤이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대웅제약이 이 톡신 시장에서는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정도까지의 파이를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휴젤이? 아, 휴젤 제품이요?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네네, 그 기존의 미국 내에선 30년 넘게 독주 체제를 이제 기록하고 있던 그 FB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제품이 이제 사실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가격 측면이나 그리고 공급 또는 효능 측면에서 좀 경쟁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이 톡신 시장은 언제든 점유율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진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독주 체제로 계속 가지는 않고 언제든 새로운 시장에 이제 매기가 나온다면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휴젤이 과연 말씀을 석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가격 경쟁력 갖고 또 품질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미국 시장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잘 팔리면 주가 잘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공식처럼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이데일리의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